꽃사과나무 그늘 아래의 일, 김창균. 다산한 여자 같은 저 나무는 많이도 늙었다. 몇 차례 온몸을 쏟고 또 한 배를 가진 걸 보면 몸통이 들썩일 정도로 숨소리가 크겠다. 국적을 옮겨 시집온 여자가 그 꽃사과나무 아래를 지나간다. 돌진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는 일. 곰곰 무슨 말을 주고 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푸른 말이 붉은 말로 옮겨가는 일. 그늘을 다 건너뛰고 저녁을 맞는 일. 꽃사과 나무 아래서 하루를 산다 해도 알 수 없는 일, 명명할 수 없는 일. 싹둑 전지한 나이테 자국 위에 돋는 낮고 작은 잎들만이 아는 일.